샬롬. 샬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사절 찬송 넓은들의 이금곡식 589장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불러보시죠. 뜻을 생각하시면서. 감사절마다 부르는 좋은 찬송입니다. 그런데 영어를 찾아보니까 영어 찬송가를 보니까 far and near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먼 들판이 보이고 가까운 들판 이금곡식들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찬송은 시이기 때문에요. 그 깊이 숨어있는 뜻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냥 생각이 나는 겁니다. 성경이 마가복음 16장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먼 곳에 있는 사람, 전 세계 저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 친구, 이웃들 다 우리의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리퍼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확할 자, 우리 찬송가에서는 품꾼이라고 되어 있어요. 품꾼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절과 2절은 곡식 품꾼을 말하고 3절은요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포도원 품꾼. 우리 가사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4절은 수확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찬송가에는 감사절에 이렇게 제목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감사절의 그 계절은 맞아도요. 가을의 계절, 풍성한 것. 근데 감사란 내용은 없잖아요. 전도와 선교가 어울릴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제임스 오 톰슨이 시를 썼습니다. 미국의 메인주의 월더 태생인데요. 일찍이 소년 시절부터 출판업에 종사하고 남북전쟁 때에는 입대해가지고 중위 거쳐서 대위로 전역을 했습니다. 이분이 감리교 일반 성서연구소를 나와서 키저에서 신문사의 편집도 오랫동안 보고요. 찰스턴에서는 주 농무부 장관도 했어요. 그리고 말년에는 플로리다의 성 피터스버그 제일 에비뉴 감리교회 목사님을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이 시는 1885년 빈센트가 편집한 뉴욕에서 나온 찬송가에 실렸는데요. 작사한 연도는 잘 모릅니다. 이거예요. 최초로 나온 찬송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찬송시는 모두 3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는 4절이에요. 원래 찬송가는 3절입니다. 전 세계 찬송가가 1번만 빼놓고 다 3절이에요. 1번 우리나라만 빼놓고요. 왜 그랬을까? 제가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1번 찬송가를 많이 번역해서 우리나라에 소개한 사람이 이장하 목사예요. 그런데 1번 찬송가를 보니까 이렇게 2절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 1절을 2절로 나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절을 불러보겠습니다. 충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을 적으니 열심히 슬기다리는
찬송 번역하면서 낯을 기다리는데, 이건 원어에는 없는 말이지만 참 좋아요, 그죠? 무르익은 저 곡식을 낯을 기다립니다. 그저 가사를 잘 못하면 낯을 기다리는데 이렇게 발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낯입니다. 그런데요, 원어의 2절 보니까요, 때가 나와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해를 기준으로 해서요. 저는 마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국은 마치 분금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대량 훈련식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9시입니다. 아침 9시.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정오예요. 제9시에 오후 3시입니다.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 오후 5시예요. 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같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바로 우리 찬송가의 3절에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여기 점심이 빠져있죠. 이거를 그냥 우리가 먼동 때 한 사람이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해서 저녁 때 돌아오는 그걸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찬송하는데, 실은 포도원 농부입니다. 지금은 1, 2절은 논밭이고요. 여기는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먼동 틀 때 온 사람, 황혼 때 온 사람, 이 점심 때 온 사람 노래하는 거예요. 자, 3절 불러봅니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을 낯을 기다리는데 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꾼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추수합시다. 그것도 중요한데 원어는 추수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공명 리퍼스, 리퍼라고 하는 말은 농작물을 수확하는 사람을 리퍼라 그래요.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린 데서 품꾼. 그런데 4분의 3박자예요. 넓은 틀에 익은 곡식 이렇게 부르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찬송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8분의 6박자입니다. 통일 찬송가가 1983년에 나왔는데 그때 나훈영 교수님이 그때 책임자로 있었어요. 그때 이거를 8분의 6박자로 바꿨어요. 그랬더니요, 곡식들이 넘실넘실하는 거예요. 벼이삭들이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훨씬 기분이 낫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8분의 6박자로 맞습니다. 이거는 3박자로 부르면 안 됩니다. 8분의 6박자는 2박자입니다. 이 곡은 클레미 작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855년에서 1927년까지 산 사람인데요. 이분이 토마스 보우맨 감독, 감리교에서 아주 유명한 감독인데 그분의 조카 손자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검은 고양이 아시죠? 그걸 쓴 에드가 알렌 포의 부인인 버지니아 클램과는 사촌 관계예요. 일생 동안 키저에서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외의 자료는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찬송가가 1885년 아까 그 톰슨의 시에 붙여서 에프워드
찬송가에다가 같이 실은 거예요. 제가 추측하건대 톰슨이 1883년부터 20년간 키저에 있었거든요. 편집장으로. 그걸로 보면 1885년에 나왔으니까 1883년부터 85년, 그 2년 사이에 쓰지 않았을까 제가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이제 4절을 불러보겠습니다. 이 4절. 4절 보니까요. 그 뜻이 이래요. 주 그리스도 주께서 보내시는 너, 이제 금빛 나는 곡식단을 모아라. 저녁에 돌아올 때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오리라. 이런 가사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같이 읽어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자, 이제 4절 불러봅니다. 거둬들인 모든 말곡 천국 우린 후 주 같이 찬송에는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읽잖아요. 찬송 부르면서도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오늘은 넓은 들에 익은 곡식 589장 우리 찬송했습니다. 찬송가에 보물이 많이 있어요. 아, 그 찬송가 그거 이거 찬송가 하나하나 우리 살펴보면요 정말 깊은 뜻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금년에도 참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언제나 즐거운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복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도 해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러면 정성껏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